반갑습니다. 허그군단 우드머리 유튜버 가창몽입니다. 자, 오늘도 카르풀의 신상 따끈따끈한 카트 하나가 등장했습니다. 자, 지금 스피드 카트로 출시된 셰퍼 요 녀석이거든요. 즉 요 녀석이 솔라와의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770개 할인받으면 670개로 살 수 있다가 아니고 또 질러야 되네? 670개면은 550개짜리 이거 찍다가 지문 없어지는 거 아니냐? 아니 지문이 달 껐어 이거. 자, 이렇게 해서 바로 구매 달려보겠습니다. 약간 생긴 거는 세이버처럼 경주용 카트 느낌인데 즉시 사용. 레어 카트에 스피드전 그리고 꾸미기 가능. 아, 저게 또 나를 솔깃하게 만드네. 그리고 성능을 보시면은 꽤 준수한 편이거든요. 자, 요거를 아 근데 이거 그대로도 괜찮은데 백색이니까 올 화이트 아닌데 실버인데? 아 꾸미기 들어가자. 꾸미기 들어가서 일단 페인트 들어가서 아씨 잠시만. 어 이거 뭐야? 이게 전체 색깔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구분적으로 들어간다. 근데 이거는 솔직히 특수 컬러 사면 완전 개흐구야. 근데 또 핑크가 있네? 아이 모르겠다 씨 달려 그냥. 에이 가. 특수 컬러 안 나오나? 자! 아, 이거는 아니다. 지금 이거 20개나 질렀는데? 아니다 30개나 질렀는데? 짜이 아이 굿 이게 특수 컬러인데 어딜 봐서? 아니 다홍색 녹색 이거랑 다를 게 뭐야 이거랑. 여튼간에 아이 풀레벨 찍고 달려야지.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라면 빠른 레벨업. 잠시 대기. 이거 딱 두 번만 사보자. 옳지. 딱 두 번만 사보자. 케이콘이 다섯다. 충분히 되지 싶은데? 3레벨에 안 된다 이거 잠시만. 안 된다. 18,000개. 아 이거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. 너? 씨. 한 번만 더 하자. 아 나 진짜 개빡가. 아 크리스탈 사는 게 제일. 아 놀래라 아다리 걸렸다. 찍어주고 오케이 확인. 자 요거는 보라색으로 가자고 보라색으로. 자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이게 고수들 리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. 창봉식 카트 리뷰는 나의 그런 동물적인 본능에 의존한 그냥 느낌적인 느낌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원리다 잡혔는데 아 이게 솔라랑 비교해서 어떨까. 아 레어 정도면은 어떨까. 일단은 특수 컬러 매겨놨기 때문에 극우 칼라 매겨놨기 때문에 조금 싹간지 난다. 가지고 꺾어주면서 아 근데 이거 약간 디젤 배기음 소리가 나는데. 오 아니 소리가 아씨 머스타드. 일단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꼬꾸라져 버렸거든. 자 싱가포르 서킷 운동 장면 나왔는데 여기서 좀 느껴봐야지. 대충이나 뭐 스피드나 감속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. 터보 스타트에 근데 초반 배기음이 마음에 안 든다. 초반 배기음이 약간 덜덜거리는 느낌이 좀 들리지. 근데 벌써부터 느껴지는데? 드립감 왜 이러냐? 드립감 존나 무겁다 이거. 아니 잠시만 기분 탓이가.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다고? 아니 엔간에서는 차 좋다 타겠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 봐. 해주고 와 씨 야 끌 어우 잠시만 충부 부스터. 와 이거 감속도 엄청난 것 같은데? 내가 그동안 좋은 차만 타서 그래? 자 일단 치고 나가고 있는데 와 뭐야 아이 종이창처럼 아이 가벼운 거 봐봐 몸치기 약한 거 봐봐.
드립은 무겁고 몸은 가볍고. 와, 드립감 너무 안 좋은데? 이봐봐. 와, 이거 무과금 유저들의 아픔이 느껴지는데? 꺾어주고 부어스터도 지속시간도 형편없고. 와, 뭐야 손버스 뭐 부어스터 너 차 뭔데? 아, 코치야! 어, 아, 여기 아니다. 씨, 꼬린 지점인 줄 알았다. 꺾어주면서. 손보. 부스터. 야. 아니, 기분 탓일 수 있으니까. 진짜 기분 탓일 수 있으니까. 이거 건전지 환불 되냐? 자, 빌리지 말리장성. 아, 요거도 자신 있는 맵이거든? 한번 달려볼게. 지금 제노 탔을 때, 스펙터 탔을 때, 그리고 솔라 탔을 때 여러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싸다. 2차 싸다. 오우 날라. 오우씨 하하오. 가보자. 꺾어주고. 오, 날라가는거 봐봐. 아주 그냥 조갑 선물세트네 이거. 몇 장수인데 이 정도면은. 꺾어주고. 아, 감속이 심하다. 느낄 수 있어. 아, 나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어 지금. 오, 안 차는 거 봐봐. 나의 모공 하나하나가 지금 다 느끼고. 오, 그렇지. 계단식 이용, 계단식 운영 나이스. 아, 드립값이 별로라서. 어, 이거 의욕이 떨어지네. 하지만 장인은 뭐다? 도구 탓을 하지 않는. 어, 이씨. 도구 탓을 한다. 야, 그만 치면 안 되겠냐? 아, 나 빌리지 말리면서 잘 달리는데. 아니야,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야. 아니, 내가 너무 기죽어 있어 지금. 차 좋다고 생각해. 플라시보 효과. 어, 그렇지. 플라시보 효과 발휘해. 자, 7등이면 아, 리타이어. 아니, 뭐 실력도 실력인데, 아, 리타이어를 좀 오바다 진짜로. 아니 리타이어를 오바다. 아, 건전지 쓰고 눈물 나는 건 또 처음일라네. 아니야, 너무 내가 너무 지금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. 자, 해순보 난이도 4개짜리네. 여기서는 카트빨보다 컨트롤이 필요한 맵이거든. 자, 옆에 블랙솔라 블랙 제노 블랙솔라 본데. 자, 꺾어주자. 채워주고. 오, 그 좋아. 그렇지, 깐트롤이 나온단 말이야. 깐트롤 나온다. 와, 근데 야, 부스 너무 안 좋다. 오, 미안해. 어, 트래픽 재미니 트래픽 재미를 일으켰어. 오, 뭐지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자,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. 요것도 드리프트 진짜 중요한 맵이거든. 곡선 많은. 내가 봤을 땐 잣댐 스무디킹 냄새가 벌써 난다. 야, 다 아틀라스 실화냐? 셰프인데? 셰프의 매운맛을 보여줘야겠어. 어우, 나이스. 매운맛 나이스. 자, 꺾어주고. 어우, 뭐 하시노 저분. 저분이 트래픽 챔민이야. 꺾어주고. 아, 야. 아, 야 너무 까끌하다. 오, 야, 이거 커브 속도 진짜 느리다. 커브 속도가. 오, 이것도. 와, 감이 이 정도로 안 온다고? 꺾어주고. 와, 이거 투드립도 느린 거 봐. 아우. 나 방금 끌라고 했어.